1장 8절을 같이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나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합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들을 전도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바르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도에 대한 오해, 다르게 말하면 전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이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가 족보였습니다. 예, 뭐 족보라는 게 과거 이야기를 보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가는 시조다. 아멘.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갈렙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아멘. 거기서 가문에 보니까 우리 가문은 우상 숭배가 내 혼자밖에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아직은 우리 가정이 무슨 믿음의 시조가 되어있나 싶지만 여러분 때문에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나스라는 한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옵니까? 이 에돔 족속에서 멸망할 에돔 족속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떤 계기로 그래서 뭡니까? 이 여훈네라는 사람이 갈렙의 아버지죠. 정말로 은약 때문에 빠져나왔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요 완전 은약 잡고 사실은 원래가 이방인이었다니까. 이방인 중에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단체인 에돔의 후손이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말렉 족속이 나올 정도로 에서의 후예들이 가락하고 그랬는데 사단을 대표하는 게 아말렉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사단을 대표하는 게 그게 뭐냐?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그 족속이 나왔는데 그 에서의 후예에서 또 갈렙 같은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언제 전도 제대로 이해합니다.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 전도를 오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오해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한국에 70년대, 80년대까지 유행했던 노방전도 지금도 효과적이냐? 찬반장론이 나왔어요. 지금은 너무 방해해주면 안 된다. 시대가 이래 나오기도 하고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지 않냐 막 이런 양론이 나오는데 옳다 그러자 예전에 정말 우리가 전도를 오해해가지고 교회 부흥으로 했다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전도겠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복음이 어디 뭐 교회 때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교회 때려 안 데려올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만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이해하고 전도 이해하면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전도에 대한 오늘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전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니까네. 성령 충만 또 권능. 예수쟁이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아무 권능이 없어. 그거 웃긴다고 이야기하잖아. 너네들 맨날 성령 충만 받는데 하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관심이 어디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여기다가 신경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을 아니 너네들 뭐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하더만은 권능 있다면 돈도 못 버리는 주제예요. 뭐 이제 맨날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말을 하면요. 여러분 눌려버리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여러분이 돈을 잘 버리고 못 버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아, 못 버릴 필요도 없지. 그거는 기본이에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나이가 서른이 넘은 사람 보고 앉아가지고요. 너 돈 잘 버리라 못 버리라 그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돈 버리는 재주가 다 엄마 때부터요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또 있고요.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돈 버리는 재주가 또 다르고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게 기본. 기본이 30대까지 뭔가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딴 것까지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알고 알 게 아니고 그러면은 기본이 돼가지고 돈 가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돈을 많이 버린 사람도 문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출세를 하고 성공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성공을 못해가지고 빌빌거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다 있다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지금 기본하고 다른 근본의 문제라고, 근본이 그 사람이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그 이 근본은 뭐 복음이 아니면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신자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 들어있어요. 딱 두 가지 속에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8절 속에 들어있고요. 이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 무슨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아무나 하나님 사랑이 안 돼. 구원 받았다는 증거라. 하나님이 믿으신다는 게 구원 받았다는 증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신다는 말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게 구원 받았다는 증거지. 그래,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 받은 자. 더 깊게 이야기하면은 그 구원 받은 가치를 아는 자, 그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구원이지요. 또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려지면은 모든 것이 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더구나 그걸 누리는 전도자에게는 모든 것이 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냅다 로마 복음화에 제일 좋은 길이네. 갈 길이 없었는데. 자기 머리를 생각이 안 났는데 감옥에 딱 가는 순간 아차 이게 제일 좋은 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죠 상고 안 해도 되거든. 나 로마 시민권 있다 이러면 풀려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뭐니까 나 로마 시민권 있다 이러니까 놀래가 풀어주려니까 아니 나는 저 상고하겠다 이랬버리잖아. 그냥 풀어준 데는 상고하겠다. 그 말은 로마의 본법정에 가겠다. 본법정은 어디 있어? 대법원이 어디 있다? 요즘 말하면은 로마에 있잖아. 거기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 고대 왕정 시대는 누가 이제 직접 그걸 봅니까? 왕이 와가지고 왕이 입회하여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요셉이 감옥에 딱 갔는데 종살이 갔는데 거기 가서요 당황해야 되는데 제대로 깨달아버렸단 말이에요. 뭘 이걸 봤죠? 이거 사실은 들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 여러분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막 누워도 축복이죠.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요. 무당도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나는 이야기를 하시자 편히 들어야 잠이 자니까 우리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이야기를 늘 해줬어요. 잠자기 전에. 그 중에 하나 들은 이야기가 엄마 이야기해달라니까 이야기 베스도 좀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 옛날에 말이야 대감집에 무덤을 묘를 잘 쓰면은 삼정성이 나오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삼정성이라 하면 영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나오고 육조판서 이게 옛날에는 참 좋은 벼슬인데 가문에 그런 게 나오면은 윤관이라고 해. 그러나 무덤을 잘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무덤을 좀 묘 자리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무덤 자리를 찾고 있는데. 유명한 지관이 있다 해가지고 지관을 불러가지고 명당 자리를 찾아라요. 그 대감집에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관이 끌베이가 하면 가다 밥은 얻어 먹어야 되고 표는 안 나는 끌베이 있잖아. 옛날에 그 양반 끌베이 있잖아.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김삿갓 같은가 봐. 밥은 먹어야 되겠고 가만히 들어본 게 이게 대감집인데 대감집에서 명당 자리를 구한다 이러니까 자기 지관 행차를 한 거야. 소문을 내가. 그게 대감이 불렀어요. 당신 지관을 지관이라면 땅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 옛날에는 몇 자리 가면요 이게 각각이 나놓고 그 다음에 뭐 나침반 나놓고 이리저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저 우주 측정기 나놓고 이게 뭐 우주에 어디에 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나놓고 지금도 있어요. 땅 나놓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땅을 좀 팔아 이렇게 가니까 뭐 진수성찬을 차려주거든요. 내가 뭐 그냥 냅다 먹히면 잘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명지간이 왔다니까 비단금 침에 재워주고 있는 게 내일 아침에 보록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근데 이래 가만히 쳐다보니까 동로 지발된다고 종이 말이야. 내일 아침에 뭐 이제 명당 자리 가고 풀도 갈고 그 안에 칠해놓고 펴놓고 올라고 칼을 이래 쫙 갈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자기 잡으려는 거야. 야, 이게 들켰구나. 도망갈 텐데. 근데 주인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저 집안은, 우리로 치면 악령 충만이겠지만, 하여튼 신이 내리면은, 신기를 가지고 그 맹당자를 차려니까 잘 지키고 있다. 그 집안이
착 나가는 그 시간대 맞춰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게 정말 열심히 나서가다가 애니타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모르면 동동 집어버린다 그랬다가 그래 이제 밤에 아무도 도망을 가는데 아이 종이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싹 나가거든 주인의 한 말이 기억나니까 드디어 이제 땅 보러 가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따라간 거야 계속 따라가는데 아이 그 앞에 가는 놈은 동동 집어들여가지고 도망가고 앉아있고 뒤에 사람은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앞에 도망가는 놈이 불안하니까 이게 나 잡히면 끝장이다. 뒤에 사람은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저래 빨리 가나요? 막 더 열심히 따라가고 앞에 가는 놈은 막 뭐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막 도망가다가요 돌뿌리에 뭐 넘어질 뿌린 거야.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 이제 그 돕놈 입장에서는 이제 잡히면 나 죽는다 생각하니까요. 살고 싶은 욕망에 막 여기가 명장입니다 이렇게 쳤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딱 쳤는데 삼정성 육판서가 나왔다. 이거 로마의 이야기야.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딱 설교를 던졌는데 왜 그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나는 말이 세상에 귀신 충만한 역사도 아무데나 땅을 쳤는데 저 삼정성 육판서가 나왔으면 예수 믿는 사람 그거보다 못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결혼식 날 잡을 시기에 1980, 1년, 뭡니까? 85년 5월, 우리 시원이가 85년, 85년 5월 15일 결혼식을 했거든요. 5555잖아. 5월 15일 날 무당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잡은 거예요. 근데 왜 잡았냐? 그날이 수요일이거든요. 잡은 이유가 간단해요. 토요일을 보니까 결혼식이 벌써 세 커플인가 네 커플인가 예약이 돼 있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다 하려면 우리는 언제 해야 돼요? 한국엔 저녁에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결혼식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내년에 되면 또 임원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스케줄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수요일이라도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수요일 날, 5월 15일 날 잡았네요. 그런데 잡는데 간단해요. 뭐. 불신자한테 저 장인 장모를 일단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를 불신자 상태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날짜를 명당 좋은 날짜 잡으러 갈 건데 그냥 겐돌 때렸어요 장인들은 일요일 날이 제일 좋은데 아시다시피 교인들은 일요일 날 결혼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들이 시골에 육성회 회장을 했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육성회 회장이니까 회비를 많이 내는 대신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버스를 빌리가 학교 일요일 하면 빌려가지고 동네 사람 태우고 올 욕심이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일요일 날 그 학교에서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그 일요일 날을 버스를 못 빌리는 날이라.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일요일 날 중에서도 이 날이 제일 좋은데요. 그랬더만 그래서 교회를 가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러니까 하여튼 아, 나도 그 생각을 하는데 아, 그 날은 그 학교가 버스를 못 빌려가지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요일 날을 찍어야 돼. 보통 이제 요즘은요 한국에 가서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시대에 따라서 다 토요일 날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날이 참 좋은데 이날은 저 우리 교회 결혼식 커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일 날 내 마음대로 찍었어요. 이날은요 원래 200명만이 한번 나올까 말까 아무나 결혼식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대박 나는 날인데 모든 허가이 그거죠. 사주 팔자 운명이 풀리는 날인데 보통 사람이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날은 이걸 못 맞추면은 화가 되는 날이라고. 그 불신자식으로 표현을 내가 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님하고 어디 갔다 알아보셨나봐. 알아본데 뭐 그대로 이야기하셨다. 내가 한 말대로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그날 하자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확신이 있어요. 그날 앉아가 아닌 척 하면서 확신하면서 또 옆에서 누가 속이다가 그래도 날 잡아야지 하고 또 날 보고 그 얘기 안에 잡혀들어요. 그게 이제 틀렸다 맞다 이제는 영원히 그쪽으로 끌려간다 영적한테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을 지킬 것이다. 사단은요 확신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발견해야 될 게 모든
어떤 신자가요 지금 뭘 발견해야 되느냐, 전도가 뭔가를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누가가 뭘 썼습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뭘 썼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적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어?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쓴 거예요. 그 신자들이요, 이거를 참,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잠깐 해라 편지를 썼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요, 성경의 신약이에요. 교과서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잘 쓰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의사니까 잘 적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직업, 사업, 모든 부분, 여러분 나름대로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없는 분도 직업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이 전도와 만나게 되어지는 굉장한 역사예요. 나는 리타이어해가지고, 너 나이가 늙어서 직업이 없다. 그것도요, 직업이에요. 리타이어해가 있다는 것도 내 나름대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어떤 점에서는 여유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전도하고 연결이 됐다. 내가 어린데 전도하고 연결이 됐다. 내 직업이 전도하고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복음은 어떻게 전하면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그 말은 다 많은데, 나 다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힘들게 할 필요 없어. 뭐예요? 자기에게 가장 맞는 전도를 찾아내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도 캠프를 하고 할지, 그거는 훈련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는 영접 메시지 하고 부딪혀 봐야지.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대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4월 20일부터 하는 캠프는 대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부딪혀 보는 건데, 대표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해요? 혼자 있을 적에 본인이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기도죠.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는 거는 그냥 기도로 치면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걸 이제 평상시에 그 패턴대로, 이제 그 대표 기도한 대로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 3분에서 5분 하잖아. 그럼 대표 기도하듯이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이 대표 기도문을 적어. 매일 적어 안 되면은. 매일 한 편씩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아침에 딱 읽어. 저녁에는 기도문 적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문을 여러분이 읽어. 그 기도만 해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되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씩 저녁에 기도문 쓰고 아침에는 일어나고 읽고 그것만 했다. 아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자기에게 딱 맞는 거. 그 누가가 자기에게 딱 맞는 거. 의사 주치의 하면서 그냥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오는 고객 가운데 제일 뭡니까? 마음에 그 소통이 되는 사람에게, 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이 사람이 복음받으면 좋겠다 여기서 쉬운 거야. 여러분이 그거 전도지 중에서도 여러분 주일 안간 메시지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거를요 딱 해가지고 한 개만 딱 가지고 있어, 역사를. 괜히 이것저것 많이 우리가 보면은 그 수 이제 그 뭡니까? 저도 이렇게 뭘 자료를 잘 모으는 체질인데, 우리 구종호 권사님도 보니까 잘 모으시는 체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으면 쓸 자료가 없어. 그런 게 있다니까. 그다음 또 많으면 뭘 써야 될지 나중에 몰라. 그럼 우리가 이제 착각인 게 자료가 많이 공급이 되면은 그 사람이 많이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재가 안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료가 없어. 왜냐? 왜 어디에 빨리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자료만 모으면 되는 줄 알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절대로 제자는 자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 가운데요, 제가 말 모으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한 개면 역사가 일어나요. 한 개. 그걸 가져야 돼요. 한 개를 주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그 너무 완전 매달려가지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한 개 주면은 그 사람 반응이 아주 좋으면요, 조금씩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 누가가 뭐 데오빌라에게 많은 걸 준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직업, 사업,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개인에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건강한 거, 공부 잘하는 거, 잘생긴 거, 노래 잘하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잘생겼었던 중이 잘생긴 정도가 아니고 왜 있잖아. 잘생겨도 딱 쳐다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생긴데 쳐다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편안한 게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전도하고 연결되면은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게 맞는 거 하려면요. 나에게 평상시에 맞다 이 말은 뭡니까? 평상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식이 갑자기 뭘 연습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무리가 오죠. 자, 평소에 이거 이 상태를 유지해가야 돼. 몸 상태를. 운동선수가 갑자기 운동하려면 안 되듯이 평상시의 몸 상태라고 하듯이 평상시의 영적 상태를요 막 유지를 해가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누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가 누려지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늘 이제 사단을 일합니다. 너희는 뭐 맨날 옳은 소리만 하고 막 교회는 뭐 몇 명도 안 되는 주제에 뭐 맨날 맞는 소리만 한다. 그게 사단이 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뭐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할 적이요.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들 관심은 이스라엘에 독립하는 거야. 크게만 관심이 있어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야. 잡혀. 그런데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 이게 그건 알아야 되는 거야. 바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할. 쉽게 말하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불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언제 변화의 불이 부느냐. 펠로십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교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교제만 하면 교회 문 닫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하는 걸 또 보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하되 여러분 요원 중심으로 앞으로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예배 전도인 모임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조짐이요. 복음과 전도 결론 내리고 평상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그 다음에요. 뭐가 옵니까? 이 변화의 조짐이 조금 보였는데요. 전도의 문들이요. 15개국에요. 열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선요. 나라마다, 현장마다, 지역마다 이게요. 교회 안에 와가 있다. 문이 와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 이걸 여러분이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후대만 키운다 이러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이겁니다. 왜냐? 초대교회를 보니까 용서하세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세가 좀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제일 젊었어. 그럴 정도로 연세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지? 이 교회는 안 되든지. 여러분이지만 있는데. 그런데 그럴 일은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교회는 연세 많은 사람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여러 현실 많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에 여러분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 많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 김경희 권사님이나 구종호 권사님이 저 천만 다행으로 저 젊은 임마누엘에게 안 가 있는 게 훨씬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늙은이를 통해서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게 성실하게 그게요. 저 가면은 그 말이 위로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 오직이야 오직. 여기는 길이 거기로밖에 없어. 사실은 이미자 원사님이나 우리 이 도시 사면이나 우리만 하더라도 이 나이가 옛날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을 때 사실은 그렇죠. 그럴 때야 사실은. 그런데도 보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 서실비기 때문에 여기다 오직 그런 사람만 모아놨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어디 오냐. 여기에 문이 다 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묻어와가 있나. 사실은요. 표가 안 나는데 돈이 묻어와가 있어요. 사업가가요. 15억에서 성지순례 올 정도면 벌써요. 비행기 타고 올 정도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 수준 있는 사람이 다 와가 있다. 또 경제력, 사업가들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좀 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가 있습니까? 경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헌금 안 되면 그렇습니다. 11조 절대는 안 들어온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전이 오면 성전세 꼬박꼬박 내고, 나라세 다 내고. 이런 사람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자업을 찾아냈다는 말은, 전도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는 말은 뭘 찾아냈다는 말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안 들어 이게 기억이 안 단 말이 지금 있습니다. 뭐 복음 전도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나에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편안한 거, 요거 찾아내고요. 내 형편하고 딱 맞는 거, 내 직업하고 내 나이하고 딱 맞는 거를 딱 찾아내가지고 조금 했는데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못 찾았다고요? 김재인 원장님 연세에 맞는 전도를 못 찾았다. 그 이야기구나. 그 뭐 하라냐면은 내 나이에 맞겠다. 그럼 김재인 원장님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차가 없는 것도 그냥 보면 나는 차가 없어서 전도 안 돼. 그럼 차 없는 사람 전도 안 돼. 이래서 전도 안 되고, 저래서.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럼 그 뒤집어 놓고 뭡니까? 김재인 원사님은 차가 없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근데 차 있는 전도를 찾아내려면 이게 안 되는 거요. 처음부터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사단의 입장으로 가서 이야기해버리면요. 전도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전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차가 없을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사단이 없으니. 아, 근데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지? 없으면서 하는 게 맞는 거야. 아까만 내 나이가 들었다. 전부 다 이쪽으로. 왜? 성경의 전도는요. 나이와 직업과 형편에 가서. 새벽에 나가는 사람, 저녁에 나가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새벽에 형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자, 이랬더니 뭐가 성취가 됩니까? 말씀이 성취가. 이때부터요, 교회 안에. 지금도 말씀의 은혜가 받고 있지만은 뭐가 옵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걸 이제는 눈에 확확 보이는 거예요. 현장과 연결이 확확 되면서 말씀 성취가요.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받은 거예요. 완전 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삼천 제자가 지교해야할수 있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 문제가 가난뱅이들이 모여있가지고 거기 가면 굶어 죽는데요. 이 물질 문제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결핍 환자가 궁핍 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4월 20일부터 캠프도 중요하고 오면 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얻어야 될 거는 뭘 찾아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뭔가 내 형편이 맞아요. 그거를 찾아내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그런 거를 한 번도 없지만, 그래서 전도인 모임을 해야 되겠다. 여기 여러분, 앞으로 역사 일어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역사에 속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 잘난 줄 알고 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면요, 거기 가면은, 좀 사역자로 치고, 목사로 치면, 어디 가면 돈이라도 조금씩 주는 데 있거든. 그럼 그것만 가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가 안 되느냐, 큰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를 놓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체질이라는 게, 역사에 일어나면 체질이 고치질 것처럼 보이면요. 역사가 일어나면 옛날 체질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아까 말해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자꾸 서론에 가는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초대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년이요 진짜 행복해요. 그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앞으로는 저 전도인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 박원규 장로님 보세요. 눈이 오면서도 가련족 전도하면서요 성경을 외워버렸어요. 이 영어 그 기본 구절을 눈이 안 보이시죠 지금.
그런데 그분을 통해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형편이 되면 여러분이 뭐 보니까 큰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전도인님께서 현장 선교사로 임명을 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이 있는 에리어, 테리토리 또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는 그 영역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땅만 보지 말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분야로, 복지 분야로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뮬러라는 사람이요. 현장을 보니까 너무 그 당시 어려움 당하는 고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럼 내가 지금 고아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뮬러요. 그 여러분이 보면서 내가 사회복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내가 그쪽 분야에서 계속 뭔가에 가슴이 와 부딪히는 게 기도하다고 있단 말이야.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고 인디안도 있을 수 있고 또 과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아도 있을 수 있고 흐림바 당한 사람도 있고 이거 기관 있잖아. 기관 전도 요즘 노방전도 그게 아니고 다 관계전도 해야 되지. 요즘은 노방전도 시대가 안 해요. 다양한데. 자, 크로스비 보세요. 크로스비는 뭐였습니까? 아까 내 형편에 가장 많은데 크로스비는 여러분 알듯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차가 없는 정도가 있고 차가 있어도 못 가는 수준이야. 안 보여. 그렇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알도록 해야 되겠다고 노래를 만들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게 크로스비 찬양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데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보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 1위로 존경하는 사람이 크로스비예요. 그런 게 무슨 이야기냐? 이 두 사람만 보더라도 내게 핸디캡이라고 여기지는 그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전도만 찾아내면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도 전도를 못 찾아내고 여러분도 전도를 못 찾아내세요. 그 말을 안 한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두잉이 많아.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도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찾아냈다고.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의 전도를 못 찾아냈다. 내게 맞는 전도, 나에게 가장 맞는 전도, 내게 가장 편안한 전도,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전도,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지 않고 가장 편안하면서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고 나서 간혹 가다가 뭐 한다고요? 간혹 가다가 외식도 할 수 있겠지. 아, 어디 가니까 맛있는 월남 국수가 있더라, 퍼가 있더라. 그럼 거기 가서 먹으러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하듯이 그때는 이제 또 찾아가는 전도도 할 수 있겠지. 그때 전도는 뭐예요? 외식을 하는 전도니까 전혀 부담이 안 돼. 그때는 뭐냐? 평상시 내 전도를 찾아는 내 입맛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가족끼리 퍼 먹으러 한번 가보자든지. 뭐 그래 갈 적에는 그 유명한 데 가는 또 뭐가 일어납니까?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이제 그때 되면 투잉의 전도도 내하고 상관없는 뭐 캠프 간다든지 이래 같이 가는 그 전도에서도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내고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전도를 올바르게 얘기해 볼 건 시작을 전도는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전도를 이해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이해를 못했다는, 오해를 했다는 말은 나의 것을 못 찾았다는 말입니다. 내게 맞는 걸 못 찾았다는 말입니다. 자, 전도를 잘 모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를 못 찾아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도지 나눠주는 수준을 끝나요. 요즘은요. 전도지 나눠주는 수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비 전도이기 때문에 저하고 가슴이 좀 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목사인데요, 여러분이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체질들 이게 맞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왜 안 할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싸우자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하고 내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려면은,
천하 바보 덩신이 목사와 교인하고 싸우고 뭐할 거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목사님 전도지 내놔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요즘시대에 무슨 전도지가 필요합니까? 이래서 갖다가 내가 이기면 뭔 소용이 있냐고 전도지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분위기 어려 잡혀가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지금은요. 전도지 공예시대예요. 지금 전부 카톡과 그냥 있으면요. 사진기 찍어가지고 주벌이 바로 간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관계도 있지만 불특정 단수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러면 그 친구 받기 싫으면 안 받겠다고 반응도 하고 이런 시대라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 시대에 이걸 나눠주는 건데 지금은 카톡이다 뭐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앉아가지고요. 이메일 주소만 봐줘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시대라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자고. 옛날에는 그거라도 받을 수 없는 우리 전도하러가 이제 다 받았다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안 받겠다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광고 공예가 오니까. 근데 지금은요. 찌라시 있죠. 찌라시 전도지 있죠. 카톡이 있죠. 확 짜증나 버립니다. 전도지 받으면 그냥 진짜 따로 세고 싶다니까. 시대가 그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지금 전도가 무슨 이야기인가 빨리 알아들어야 근데 여러분하고 내하고 기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 목사는 성도들하고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진리를 선포를 하지만 진리는 선포는 선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양보를 해야지 목사가 그걸 꼭지로 끌고 간다는 거는 뭐 지옥 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지만 뭐 지옥 가는 게 아닌다면 뭐 하자는 대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사실은요 전도지 나는 시제예요. 요즘은 주로 폰 있잖아요. 있으면 주거 하나 가지고요. 털가닥 찍어가지고 보내버리면 끝나요. 그럼 그 사람들 알아서 옛날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그런 시절에 뭐 아무튼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분사님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딴 거는 몰라도 비용이 최소 드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면 그래야 문화라는 걸 맞추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손자 손녀한테도 내가 이제 말해보시 우리 시부리 요시한테 말하면 아버지는 말이야 내가 회사 갔다 오는데 오자마자 뭔 이야기 하는데 카톡으로 해주면 좋아합니다. 문자로 하면 자 지금요 전도지 수준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 전도가 안 되는 점도 아니고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방향이 안 맞고요. 거의 개인적인 문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여기에서 전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네 이게 전도지 중심으로요. 이게 전도지가 잘못했다고요. 성경적 전도를 안 하고 세상적인 전도를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전도,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고구마 전도인지, 뭐, 진돗개 전도인지. 고구마 전도는 그래도 복음적이게 찔러본다는 의미. 그래도 뭐, 성경적 용어를 붙이면 더 좋은데, 진돗개 전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는 기분 굉장히 나빠요. 내가 뭐, 어디에요, 뭐, 불독처럼 물렸나? 그럼 뭐, 라이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뜨겁지, 내 지옥가냐, 이래서. 틀린 거는 아닌데요. 이제 결국 그래가 이제 교회로 끌고 오겠다고 이야기한다면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불필요한 고생을 합니다. 불필요한 고생을 하고 또 전도도 안 되고 복음이 자꾸 부끄러워. 복음이 물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밖에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함부로 주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생각을 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체가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건 모르지만 혼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이 이리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수준에 있든지 보편적인 사람은 그거를 걸 보고 부끄럽다 해가 그거 부끄럽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에티켓이라고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건데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의 어떤 직장에 있다, 가족들이 있을 적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내 친구든지 누가든 나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이야기했다며. 두 번째, 예수 믿을 지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돼. 평상시 기도를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전도라는 말은 뭡니까? 평상시에 내가 받은 요셉에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에게요, 요셉이 말하기 전에 보디발에게 이게 보였다니까. 근데 요셉이 보세요, 불신자하고 보디발이 전제입니까? 요셉이 아 보니까 하나님을 믿구나. 그래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 자기는 열심히 뭡니까 애굽에 귀신을 섬기고 앉아 있는데 바로 가자 보니까 저가 귀신 섬기는 흉내만 내고 앉아있지 진짜는 여호와 이렇게 본 건 아니란 말이야. 요셉이 늘 이야기할 지게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아마 보디발이 그것도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왔다는 것 정도는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닌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걸 요셉이 알지 않았겠냐. 그래서 요셉이 그 우여곡절의 문제를 해석하는 걸 보고 바로가 벌써 아,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친구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좀 다르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얘가 여호와를 믿구나. 함께하구나. 그럼 내가 함께한 그 여호와를 설명한 거야. 그거는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걸 말하는 게 부끄러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부끄럽지. 생각해보지. 내가 지금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잡아놔놓고 물고기는 물에 싸요. 배운 대로 하려니까 이게 가는 거다. 물고기는 물에 싸는데 나도 조금 침에 초기 정착하는데 저게 깜빡깜빡해요. 가라가다 또 나는 강박증이 있어. 외운 대로 새는 물, 이래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지. 공식대로 하려면 물고기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이상한 느낌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 부끄러워.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 내가 만난 거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전도에 대한 이해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전도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적에요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깁니다. 천국 열쇠를 주여. 이 말 속에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고기 뱉다는 건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베드로가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복음화부터 먼저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알고 나 자신부터 복음을 이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면요 거기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요 저렇게 공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는 하는데 내가 왜 아빠가 예수를 믿는지 엄마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불신자는요 안 듣는 척 하면서 듣습니다. 안 듣는 척 하면서요 돈도 없는 주제에 이래 이야기하면서도요 지가 뭐 돈 있으면 뵐 수 있습니까? 돈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돈까지도 안 되는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요 그 사람 한 말이 기억이 난다니까. 그때는 기억이 난다니까. 자, 자신감이 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직 다 복음이 100%는 안 되지만 장가를 가가지고 처갓집 식구도 군함매니까 동서들이 많잖아요. 처남들도 많고 우리 와이프하고 기도한 거 있습니다. 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있다. 전도 백날에도 그 사람들이 멀찍에 돈도 없는 주제, 가난한 주제 그거는 막을 수 없어요. 내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내보다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서들 가운데 군함매 가운데 우리보다 부자인 집이 많고 그래야 정상이지. 우리 집이 제일 부자고 우리 처갓집은 저 망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다 부자가 돼야 돼. 그래 우리 처갓집이 제대로 가지. 우리 본가하고. 그런데 뭐는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
하도 처집이 제대로 못 하고요. 그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장인이나 누구 처가집이나 뭐든지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요 술 안 먹습니다. 저는 체질이. 그래도 우리 동서가 오면 맥주 사줬어요. 다락방 하기 전에. 왜냐? 술보다 더 중요한 게 보험인데, 아니, 이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와가 있는데, 맥주 한잔 주면서, 그래, 형님, 이래서 하고 이야기해가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 전도 안 해도요, 사람이요, 대학 교육을 마치거나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은요, 저런 소리 안 해도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내 속에 연고를 길을 딱 깔아놓고요, 차근차근하고 부부싸움 한 동서 이야기요, 3시간 들어주기만 해도요, 가면서 생각해요. 우리 집하고 이 집하고 왜 다를까? 간단해요. 바보 등신 아니면은 이 집이 저 친구가 공부를 내보다 많이 했냐? 얼굴이 내보다 잘생겼냐? 내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가진 게라고 예수쟁이밖에 정상적이면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뭐가 축복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축복. 내가 많이 좀 많이 가졌다면 그 사람은 저 친구는 내보다 없는 걸 가지고 내게 없는. 근데 자기가 봐도요, 좋은 대학을 나왔냐, 키가 크냐, 돈이 많냐,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라고 칭할 만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집에 가고 평안하거든요. 나 평안하거든요. 그게 되지. 그 정도 자신이 있어요, 보고 말해서. 이 말은 그렇게 보여라 이런 말보다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축복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자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은사 받은 사람한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은사님 이게 틀렸다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걸 보고 전도 전문제라고 그 은사 받은 근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답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전도의 은사만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은사가 없는 사람도 해야 돼. 그 이야기지. 정치는 정치가 봐 해야 돼. 그런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그 이야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는 경제인이 더 잘 알지. 그러나 우리도 기본적인 경제는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야 그 말. 그 말이라. 그래서 사람이요 복음을 전할 적에는 전도는 정확하게 말하느냐 전도는 복음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행위 일만 이야기인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삶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삶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성경적 전도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초대교회가 됐다. 올바른 성경적 전도를 초대교회가 했는데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벨브 올려놓는 초대교회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러니까 뭘 적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 여기에다가 내용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했다. 여러분이 전도할 적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어디다 맞추면 되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문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그게 뭐였냐. 내가 이걸 해결받았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 간단하게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신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을 하려고 하면요. 전도가 안 돼. 두 가지입니다. 설득을 하려면 보고는 이미자 원사님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원수시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았답니다 영접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제 괘씸한 거 이런 이야기예요.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상대방 배려도 없는 사람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전도자는 빠져 있는데 뭐 배려해 줄 필요는 없겠죠. 이런 말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말이라는 거는 한쪽만 들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아예 거부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말은 본인이 듣든 안 듣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말로 하면 초점은 사람은 모두가 똑같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 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인생 문제 해결 안 될 때가 온다니까. 그럼 그 말이 뭔 말인지 기억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다. 옛날에 후라이브웨이라고 각규석 씨라고 이거 근사님들 다 아시잖아. 각규석 씨가 전도한 게 뭐예요? 각규석 씨 전도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거나 목사가 돼가 그분이 목사 되기 전부터 전도를 했는데 전도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내 인생을 바꾸준 그분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딴소리 안 했다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서 앉아가지고 예수 이야기했다니까. 그게요. 아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분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멸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했다니까. 맵다 놓은 그 소리밖에 안 해. 그 듣는 우리라 하면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도대체 저 사람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이야. 엄마, 언제 이제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만난 이제 그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는 예의가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예의가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걸 소개해 드릴까요? 그 본인이죠. 그럼 내 이야기하면 될까요?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 내 부부 만나서 해결했다. 그럼 그분이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뭡니까? 기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 우리 다락방맨들이요. 진짜 선교사한테 선교사가 벌떡 일어나서 님께를 뽑고 선교사 영접했으면 기분 나빠 벌떡 일어나 님께 뽑았다는데 그 선교사님도 뭐 문제도 있고 전도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솔직히 우리가요 전도 내용은 맞는데 상대방 기분 나쁘게 전달합니다. 정말로 상대방 기분 나쁘게 전달합니다. 그건 전도의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그건 뭐 해야 되냐? 아주 편안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소에 누리던 예수, 내가 봤던 증거,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요. 지금 시간표에는 답은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라는 말은 복음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이 안 되면은 다음에라도 기억이 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영화를 봤는데 미국 사람들 확실히 다릅니다. 이 휴거 이후에 일어난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 그 영화는 이제 휴거가 돼가 다 올라가고 남은 사람이 이제 7년 대환란 동안 살아남는 이제 그걸 이제 3편에 대해서 어제 내가 이렇게 쭉 봤는데 흐리다 보고 해가지고 그걸 쭉 보니까 그 영화에 영접을 시키더라고. 그런데요 우리처럼 일 안 하더만 따라하셔야 이렇게 안 하고요 영접하셔야 됩니까? 라니까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기도 하는 자기가 그래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처럼 영접기도를 하는데요 본인이 해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를 모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보고 자기 기도문을 만들더만 이 사람이 힌트를 주니까 그 사람이 자기 거를 만들어봤다. 영접받는 사람이. 그렇지. 그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아 역시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는 미국 사람 스타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냐. 부담을 상대에게 영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수 영접해야 되고 뭐 아니면 총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요. 형제야 나도 우리 가족이 후거 당하고 잃어버린 아픔이 있다. 그러나 천국에 가 있지 않냐. 당신 자살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가지 않냐. 큰게는 휴거다가 있는 가족과 해버린 아픔은 있지만 좋은 데가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믿음이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설득에 총과 쏘려 하는데도요. 이야기하면서요. 영접시키는데도요. 그 사람이 그걸 총을 다시 주면서요. 영접을 하는데 우리 실물로 영접을 하더라고. 그걸 이제 영화에 이제 계속 영접 장면을 맥카트 계속 찍어주는데요. 자기 인격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권사님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상대가 아직은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전도는 은사라 해야지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를 인정을 안 해주면요, 일단 기분이 굉장히 나빠버리거든요. 그래서 맞아, 전도는 당신처럼 은사 전문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전도 전문가가 해야 돼. 그러나 전도라는 게 그러면은 물에 지금 떠내려가는데, 야 기다려, 전문가 올 때까지 기다려. 내가 911 부를게. 이것들이 왜 안 오노? 이래. 줄 던지주면 얼른 올라올 수 있는 간단한 구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응급 구조는 이 쇼크가 있는데, 지금 쇼크가 지금 이미자 권사 용사에서 제일 젊었는데, 제일 아깝잖아. 제일 최근이니까. 그런데 이제 얻었어. 그럼 누군가 안아가 조금만 인공호흡 해주면 할 수 있는데, 좀 기다려. 미자야, 기다려. 전문가 올 때까지. 그거 오면 뭐 끝나버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전도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전문가는 따로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살려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분을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 전문가한테 데려가야지. 무슨 이야기. 그래서 전도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전도는 시급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빨리 우리는 응급조치를 배워놔야 돼. 응급조치를 일단 영접을 시키라는 거예요. 빨리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속 건강하게 나타나는 게 또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다라방맨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는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게 한쪽만 본단 말이에요.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면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겨야 될 지게 재앙과 저주 모든 허감시대는 당연히 초대기에 보세요. 이런 모든 허감의 세력들이요.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지암체도 무너질 만한.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요, 또 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딱 내게 증거를 줘요. 그게 아무 힘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교잖아요. 마가다락방교에 아무 배경이 없는데 다섯 가지 문들이 다 열렸죠. 안디옥 교회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핍박받고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은혜가 보이고요. 세계복음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누구 중심으로? 요즘 말로 하면 사도 중심으로, 목사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요? 지금 사도들이 잡혀가 있는데 핍박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여러분이요, 이거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해야 되잖아요. 권사님들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왜 하냐? 제가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자꾸 뭘 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실체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왜냐? 교회가 일어나야 전도운동, 평신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 할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이나 가정이나 사무실도 그래서, 평상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켜보는 결론은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 그러려면은 뭡니까?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복음 누리는 방법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서요, 문들이 자꾸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요, 사람은, 이, 누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어디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유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식하다, 무식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다른데, 방법이 다른 거죠.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미래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이 복음을 진짜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단한 전도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조금만 전도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아까 말했다시피 요 전도 조금 깊게 들어가자는 말은 이겁니다. 수준을 깊게 들어가자는 말은 나에게 쉬운 전도. 내가 제가 말하면 쉽다 어렵다 말 가지고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전도.
내 직업, 내 나이, 내 형편에 가장 맞는 정도.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엔조이 해보죠. 그리고 복음 누리는 방법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혼자 이슬직에 기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고요. 가장 복음 누리는 방법이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고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이 누려지면은 이거 말로 허감이 여러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맛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캠프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거 마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집에서부터 말씀 운동에 참여해요. 그게요, 가정으로 치면 가정 예배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기도회가 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되어지면은 우리 집에 있는 이 지역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누군가 와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지교회도 되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번 저 족보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자고 했는데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은데 매일 드리는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픈 가정 예배. 그럼 지겨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없는 거는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뭐 부부가 하든지 안 드리면 혼자 하든지 아니면 고양이 잡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고양이 잡고 하면서 야, 고양이 영혼은 없지만 그래도 답답하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갑니다. 이러면서 쭉 하고 하다 보면요, 이제 가족들이 하나하나 참여하게 되고요. 여러분 안 하는데 언제까지 가족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면 허감이 안 끊겨. 그 내부터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글로 홈페이지 보면 영상물 틀어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틀어달라면 내가 계속 그쪽에도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요 나 예배 내가 딱 드리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모이거든요. 어느 날 되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는요 갑자기 예수 안 믿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불신자 가정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정상적이면요 엄마가 교회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는다면 그게 정상이요. 그걸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 말은 정제 차원에는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 그 아이를 자꾸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지만 엄마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다음에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허감이요 얼음 갈라져서 지지직 이렇게 갈라지면서요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게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먼저 복음 누린 자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오픈을 해버리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가정예배가 됩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시작을 가정에서 혼자든지 둘이든지 예배를 드리다가 매일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을 오픈하면 지겨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오픈할 거라는 이야기잖아. 그 지금이라도 오픈이 가능하면 오픈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직원을 중심으로 또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아니면 내가 뭐 맥도날드라도 불러가지고 관계된 사람들과 두 명만 함께 있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시작을 해보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팀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전도팀도 나오고 기도팀도 나오고 그 전도팀 기도팀 속에 자녀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없는 다른 사람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사실은 이론이 아니고요. 딱 해보면 딱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가정예배를 드린다 쉽게 변화를 이용해서 복음 드리는 방법을 찾으면서요. 내가 지교회로 갈 거다 자꾸 지교회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때 이런 열매가 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 또 지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메시지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전도가 바로 이해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 고종호 권사님, 이미자 권사님을 통해서